네, 꿀티비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대 23세 이하 대표팀의 연습경기 울산에서 펼쳐졌습니다. 더빙에는 혁해가 오늘 담당하고 있고요. 국내파와 아시아리그의 선수들을 소집한 벤투 감독은 피치 위에 서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23세 이하 대표팀의 감독 학번스는 멋진 자세로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습경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왼쪽에 트레이닝복만 입은 국가대표팀 선수들 그리고 조끼를 입은 23세 이하 선수들입니다. 왼쪽에서 바로 공격을 밀어넣어줬습니다. 하지만 막아내는 문정인 골키퍼. 주현우 선수부터 시작된 국가대표 선수들의 빌드업 함께 보시죠. 중원에서 잡고 오른쪽으로 바로 연결해줬습니다. 한번 접어 세우고요. 천천히 박스 안쪽까지 뒤쪽에 이용 선수 한번 접어 세우면서 안쪽으로 그리고 슈팅! 하지만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보시죠. 조현우 선수부터 시작된 빌드업 황의조가 가슴으로 떨군 볼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김인성 하지만 먼저 걷어내는 장민규 선수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높게 뜁니다. 이번엔 아웃을 반격 몸싸움을 펼치면서 들어갔던 하승은 하지만 먼저 걷어냈던 조현우입니다. 바로 역습으로 이어지는데요. 황의조 선수 1대1 찬스 하지만 발에 정확히 맞지 않았습니다. 아웃을 반격 김대원입니다. 김대원 천천히 슈팅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대원 선수입니다. 김민재부터 시작된 역습 이번엔 김진수가 붙여줍니다. 먼저 걷어내는 김태현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자 벤투 감독이 활발하게 선수들에게 많은 상황들을 주문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빌드업과 측면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고 있는 벤투 감독입니다. 다시 한번 김민재부터 시작된 공격 이번에도 왼쪽에 김진수에게 앞에는 문선민 선수가 있고요. 붙여줍니다.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재 몸싸움을 펼칩니다. 하지만 먼저 걷어내던 김태현 선수 이번에 아우드레 반격 안쪽으로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김대원 김대원의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하승훈이 오른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김정환 헛다리로 한 명을 제껴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까지 그 슈팅 높게 뜹니다. 김정환 선수의 헛다리 선수들을 제쳐냈습니다. 그리고 황의조 여유있게 오른쪽으로 연결 박스 안쪽까지 하지만 먼저 태클로 걷어냈던 이지승 선수입니다.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아우들에게 볼의 소유권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면서 끝까지 잡아내는 김진수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연결 황의조입니다. 황의조 공간을 보면서 안쪽으로 밀어 넣었지만 먼저 걷어냈던 장민규 선수입니다. 아우들의 반격 조현우 선수가 먼저 나오면서 몸으로 걷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볼 살아있고요. 안쪽에 김정환이 안쪽으로 연결했지만 먼저 걷어냈던 국가대표팀 이번에도 김민재 출발 문선민 볼 트래핑이 되지 않으면서 볼의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왼쪽에서 김영건 선수가 하승훈 선수와 몸싸움을 하면서 작은 부상이 있었는데요. 권경원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이번에도 문선민 안쪽에서 접었습니다. 또 한 번 접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접으면서 공간이 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독일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접기의 장인 문선민 선수입니다. 안쪽으로 투입 이번에 황의조의 1대1 찬스 하지만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수비 맞고 연결된 볼 1대1 찬스를 얻어냈지만 황의조 선수가 골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황의조 하지만 막아내는 문정인 선수입니다. 좋은 선방을 펼쳐주는 문정인 선수 이렇게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내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후반전 많은 선수들이 교체된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이번에 왼쪽으로 한 번에 밀어 넣어줬습니다. 안쪽으로 밀어 넣었는데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이번에 오른쪽 이용에게 잡아 세우면서 안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문선민 왼발 슛 높게 뜹니다. 아우드레 반격
신재원이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졌지만 주심이 휩쓸 올리지 않았고요. 후반전에 많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습 과정 이겨냈습니다. 이동준입니다. 이동준 박스 안쪽까지 안쪽으로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의 박정희 선수 골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이동준 선수가 이겨내면서 안쪽까지 그리고 침착하게 들어오는 박정희 선수를 봤습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23세 이하 대표팀 형님들을 상대로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골 실점하자 조영욱 선수와 김준영 선수를 교체 투입하는 벤투 감독. 오른쪽에서 잡아 세우면서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높게 뜹니다. 나상호의 헤딩슛. 황희조가 밀어 넣었습니다. 나상우 다시 한번 슈팅. 이것도 막아내는 허정 골키퍼. 주세종 선수가 허벅지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박주호 선수에게 분주하게 주문하는 벤투 감독. 수비 뒷공간을 연결 슈팅. 다시 한번 슈팅. 높게 뜹니다. 거칠게 불어붙이는 23세 이하 대표팀. 그리고 10명이 뛰었던 국가대표팀과 숫자를 맞추는 23세 이하 대표팀입니다. 안쪽에서 이동준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요. 왼쪽에서 슈팅! 이것도 막아내는 김승규 골키퍼. 이번에는 이진현의 코너킥 붙여줍니다. 헤딩! 허정 골키퍼의 선방. 왼쪽에서 앞쪽으로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이동준 몸싸움 이겨내면 슈팅! 당합니다. 이진현의 코너킥 붙여줍니다. 헤딩으로 걷어냈고요. 이동준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한 명 복귀했습니다. 그 뒤쪽으로 연결 한정우. 1대1 찬스입니다. 김승규 골키퍼 대 한정우. 한정우의 슈팅 빗나갑니다. 신재원이 오른쪽에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라인 따라서 수비 두 명. 수비 두 명을 벗겨내는 신재원. 박스 안쪽까지 가운데 밀어 넣었습니다. 한 번 접고 슈팅 골! 박정희 오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2대1 앞서는 23세 대표팀. 그렇게 경기는 끝났습니다. 국가대표팀 대 23세 이하 대표팀의 연습경기 2대0으로 23세 이하 대표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멀티골을 기록한 박정희 선수 그리고 또 컨디션을 조율했던 국가대표팀 아시안컵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더빙의 꿀TV의 혁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